안녕하세요. 포마스터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두 이참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거와 비교해서요,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이 있어서 그것만 이해시키고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두 이참수 fx가 있는데, fx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있고, 다음에 gx는요, 마이제 마이액 플러스 3a, gx는요, 마이제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a 이렇게 있어서 이때 밑줄 쳐볼까? 임의의 실수 x1 x2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로 바꿔서 해석해도 돼.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 값이요 늘 커야 된대. gx2 값보다는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쵸? 봐요 이제. 이 상태인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 비교할 게 있어. 비교. CF 이거 요 상태하고요. 임의의 실수 x1. 이거랑 비교할 거. CF에서요. 그냥 fx가 gx보다 크다랑 비교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fx가 gx보다 크다. 이거랑 비교하자. 그래서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걸로 풀면 안 되지 당연히. 왜? 이 상태는 뭐냐면 이 상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풀어왔던 절대 부등식인데 이 상태는 여기 있던 요 x하고요. 요 x가 어떤 상태야? 여기 있던 요 x하고 x가 똑같은 상태죠. 이 x하고 x 똑같은 동일한 x선 동일한 x라인에서요. 선생님이 여기 있던 fx를 빨간색으로 gx를 노란색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동일한 x선상에서 항상 함수값이 더 크면 되는 거야. 누구의 함수값이요? 요 빨간색 y값이 노란색 y값보다 더 크면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빨간색 y값이요 이래 있다고 할까? 이렇게 빨간색이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다음에 gx요 노란색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봐요 동일한 x값에 대해서니까요 당연히 더 위에 있잖아. 만약에 x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요 얘보다 위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거의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넘긴 다음에 모든 x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참수 나오겠죠. 넘겨도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벙 떠있다. 우리가 풀던 방법은 원래 이거야. 이거 그쵸? 근데 이번 문제는 그거랑 달라. 잘 봐. 임의의 실수 x1 x2니까 지금 x1과 x2가 꼭 같다는 보장이 없죠. x1 x2 x1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x2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따라서 이 말인즉슨 이제 봐. fx1 즉 f라고 하는 빨간색 함수값 중에서요 함수값들의 모든 함수값들 예컨대 이러면요 얘는 여기부터 이 함수값 최소값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 이상은요 다 가능하잖아. 그쵸? 누가? fx1은 x1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최소값 이상은 다 가능하지. 그치? 맞아요? 여기 있던 놈은요 gx2도 마찬가지죠. x2도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따라서 함수값은요 이제 여기 있던 최대값 들으려 이 라인 아래는 다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 근데 항상 그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상태는 돼? 안 돼? 안 되지. 왜? 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x1이라고 할까요? x1? x1 함수값 이거고요. 다음에 여기가 x2라고 할까? x2? 함수값이 이거니까 gx2가 더 크잖아 이 젠장.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푸는 방법은 이거지. 이게 늘 성립하려면 함수 fx의 가장 작은 함수값조차도 그러니까 얘 중에서 이 빨간색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더라도 여기 있던 gx2, gx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새끼 요 놈보단 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요 놈이 더 얘보다 아래로 내려와서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같아도 안 돼요. 같아도 같은 지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해 갔어? 따라서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제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여기 있던 gx의 값은요 이거보다 아래에 있고요. 다음에 fx의 값은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이거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뭘 갖다 집어넣어도요 이 푸듯이 성립하겠다. 즉 이 문제의 풀이법은 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뒤 위에 있으면요 늘 이게 되겠네. 그쵸? 요거와 비교해서 정리해 두세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고 이게 그런 얘기구나.
그냥 결론적으로 이거 이해했으면 끝났죠. 요 놈아의 최소값, 요 최소값 구하러 갑니다. 최소값은요, 대칭축, 대칭축. 지워버리고, x equal 이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어서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쌀롱쌀롱 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제곱.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저 fx의 최소값. gx의 최대값은요, 대칭축 이 a분의 마이너스 b에서요,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쵸?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오니까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1, 3a 플러스 1이요? 예. 3a 플러스 1이 gx의 최대값입니다. 이게 최대값. 근데 fx의 최소값이요, 이거 최대값보다 더 크기만 하면은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임의의 독립변수 x1, x2에 대해서요, 늘 성립한다가 이해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값, 최대값 이걸로 처리할 수 있어야겠다. 자, 이제 산수만 남았습니다. 산수요. 넘기고 정리할게. a제곱 플러스 얼마야? 3a 하고요. 플러스 얼마야? 4분의 5가 여기다 작다. 4배 주면 4a 제곱 플러스 4, 3, 12a 플러스 뭡니까? 5가요? 0보단 작다. 그쵸? 인수합시다. 2a, 2a, 다음에 5일은 5, 동부, 슉슉슉슉. 가능하죠? 이렇게. 0보단 작다. 따라서 a는 4의 값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단 크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단 크다. 이게 정답이 되겠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 값이니까, 이보다 약간 작은 거 뭡니까? 예. a 콜 뭡니까?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정수 a의 최대값이 될 것이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1. 추가식 문제였네요. 그렇죠? 됐어요? 돌아와서 두 이치함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임의의 실수 두 개가 달라. 각자 변수들이야. 뭘 넣든 간에 이 함수값이 항상 이놈보다 커야 되니까, 이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일지언정, 어?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요, 가장 야구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반인보다는요, 어떻게 더 위에 서 있다고, 이런 거죠. 그렇죠? 일반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도 이게 늘 성립한다고. 응? 아마추어 프로는 다르죠. 그렇죠? 자, 이 문제랑 구분해서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거는요, 동일한 x선상에서 항상 있으니까 그래프가 그냥 벙 얘보단 더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구분해가 정리해 두시고요, 산수는 별 문제가 없겠죠.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